11월 6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금천구는 제4회 세계문화체험 달라서 좋아요를 개최합니다. 11월 14일과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시흥 글로벌 인재학당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체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는 사전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배부받은 체험 소품을 활용해 실시간 화상 문화 체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체험관은 베트남관, 중국관, 터키관, 이탈리아관, 프랑스관, 영국관, 미국관, 하와이관 총 8개 문화관으로 구성되고 운영은 외국어 전문 마을 강사 8명이 담당을 합니다. 체험자는 온라인을 통해 각 문화관을 1시간 간격으로 1일 2회 총 2일 4개간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소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재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구 홈페이지 통합 예약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접수는 선착순 72명입니다. 금천구는 해태 어린이 공원 내 창의 어린이 놀이터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창의 어린이 놀이터는 획일화된 놀이터가 아닌 다양한 놀이를 상상할 수 있는 색다른 공간으로 나무, 모래와 같은 자연 소재를 사용하여 어린이의 창의력, 감수성, 모험심을 자극하는 놀이터로 지난해 12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디자인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어린이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짚라인, 잔디 마운딩, 물놀이 공원 등을 설치하고 순환 산책로 조성, 운동기구 재배치로 여러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금천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정관리법 강좌를 진행합니다. 11월 11일과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이번 강좌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 원장이 스트레스 자가진단, 심신관리법 등에 대해 강의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신청은 금천구민 또는 구직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금천구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금천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들을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오물조물 힐링 원데이 클래스 공방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학년별, 개인별 수준과 관심을 고려해 쿠킹 클래스와 공예 클래스로 구분해 진행됩니다. 쿠킹 클래스에는 쿠키, 케이크, 마카롱 만들기를 체험하고 아동발달 수준에 따라 미취학,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예 클래스는 캔들, 립밤, 가죽지갑, 팔찌 등 생활소품 만들기 위주로 내용을 구성해 클래스 참여 이후 작품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4명에서 8명의 소집단으로 운영됩니다. 금천문화재단이 라벨, 어미거위 공연을 개최합니다. 11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금날의 아트홀에서 개최하는 이번 공연은 인상주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대표곡 중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삽입곡으로 유명한 어미거위를 주제로 한 음악회입니다. 총 5악장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에서는 상임지휘자 최혁재가 이끄는 금천교향악단이 무대를 장식하고 여기에 클래식 인문학 강의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김용진의 재미있는 해설과 피아노 협연이 더해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곡의 2악장과 4악장에는 현대무용가이자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평양건무 이수자인 김유미 씨와 지난해 베를린 국제무용콩쿠르 현대무용 1위를 차지한 김성민이 특별 출연해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60분간 진행되고 6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1만원입니다. 금천구민과 청소년은 20%, 재단 기획 공연 티켓 소지자는 25%, 3인 이상 가족 30%, 15인 이상 단체 및 65세 이상, 장애인, 문화누리 카드 소지자는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 티켓은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프레임이 더욱 견고해진 QR형 유따릉이 8,000대를 12월 말까지 추가 도입합니다. 대여 방법이 간소화된 QR형 유따릉이는 올해까지 2만 3천 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모든 자전거를
QR형 U따릉이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존 따릉이는 24인치 L자형 자전거 구조에서 깨짐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프레임을 보강해 더욱 튼튼하고 따릉이의 디자인 및 상징 유지를 고려한 프레임을 디자인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도입된 QR 단말기는 서울시 전역 따릉이 대여소에서 잠금 레버를 당겨서 잠그면 손쉽게 반납이 가능하며 잠금 레버는 야간에 잘 보이지 않는 문제점 개선과 반납 방법 안내 편의성 증대를 위해 초기 도입되었던 검정색에서 따릉이 상징 색상인 초록색으로 바꾸면서 시인성과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크기와 무게를 줄인 20인치 소형 따릉이의 이름은 새싹 따릉이로 최종 확정했으며 일반 따릉이 도입이 완료되는 11월 말부터 2,00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10월 30일 KST 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17,400대로 확대하여 11월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KST 모빌리티는 장애인 바우처 전용 택시 1,000대를 포함 바우처 택시 1만 대를 투입하게 되며 바우처 택시 전용 앱 개발 운영, 이용자 예약제 도입 및 강제 배차제 추진은 물론 소속 운전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나비콜, 앤콜 소속 차량 7,400대를 투입해 바우처 택시를 운영 중으로 이용자에게는 택시 이용 요금의 75%를 지원하며 이용자는 1일 1,000명 수준입니다.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 장애인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바우처 택시 이용 등록을 신청한 후 나비콜, 앤콜, 마카롱 택시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겨울로 접어드는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 등 종합적인 화재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겨울의 문턱인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민과 공유, 소통, 공감하는 화재 예방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화재는 6만 75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겨울철 화재는 연평균 1,955건으로 32.1%를, 화재 피해 사망자는 49명으로 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화재 안전을 위한 주요 추진 전략은 취약시설 화재 안전 중점 관리, 자율안전 관리 기능 강화, 생활 속 화재 안전 기반 조성,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한 시민 생명 보호, 각 기관별 특수시책 등입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취약시설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 재난 대응 태세 확립을 통해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에 최우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오디세이 학교는 입학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11월에 학교 설명회 및 중3 학생 체험의 날을 운영합니다. 고교 전환학년제 오디세이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5년에 최초로 도입한 전환학년 교육과정으로 2018년 3월 1일자로 정식 학교를 개교했으며 올해 7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오디세이 학교는 입시 경쟁과 지식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성찰과 깊이 있는 체험을 제공하는 창의적인 자율교육과정을 공교육 교사들과 민간대안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이 학교는 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학교 설명회를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동시 실시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각 오프라인 설명회에는 10가정만 선착수 지원을 받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설명회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오디세이 학교 누리집에서 오프라인 설명회 참석 신청이 가능하며 누리집의 연락처와 주소를 입력하며 학교 안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디세이 학교는 일반고 진학 예정인 중학교 3학년 혹은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오디세이 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가로서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시민사회 디딜자리 100 프로젝트가 경력 단절 여성, 5060 시니어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인생 2막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디딜자리 100 프로젝트에 참여해 활동 중인 예비 공익활동가 총 96명 중
경력 단절 여성 5060 시니어는 약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육아 때문에 퇴사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4050 여성들에게 커리어가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디딤돌이 되고 있으며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5060 시니어들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조 사업자로 사업 수행 중인 소셜 밸런스 이수랑 실장은 서울시가 디딜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경력 단절 여성과 시니어들에게 공익활동가의 길을 열어줬다. 이분들을 통해 시민사회단체가 더욱 따뜻해지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 추진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 내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조합원 모집 신고된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모집 중인 주체를 대상으로 해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기본사항 확인 및 홍보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후 후속 조치로 위법사항이 적발된 모집 주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청년기본법 이후 청년의 자리를 주제로 2020 청년정책협력포럼을 11월 7일부터 8일 14시부터 18시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청년 고용 충격 등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저응하고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은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메인 세션은 청년기본법 이후 변화된 청년 문제 상황 진단 및 전망 모세, 세션 1은 지방정부 청년정책 성과와 사회적 의미, 향후 과제, 세션 2는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중앙 지방정부 청년정책협력 방안, 세션 3는 한국사회 청년 불평등 순서로 진행됩니다. 포럼은 코로나 시기임을 감안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서울시 청년청 유튜브 서울 청년생활을 통해 생생하게 참가자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020 청년정책협력포럼 신청 링크로 신청하면 사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실시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의 김호경, 김진수, 한영진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